안녕하세요. 요가하나입니다. 오늘은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굴포천 둘레길 요가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손목의 이완을 돕는 요가 자세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왼손을 먼저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이때 팔이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게 어깨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살짝 접으시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을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세요. 자, 숨을 깊게 마시며 허리를 한번 펴봅니다. 오른손으로 새끼손가락을 잡으시고 손목에서부터 손가락이 바닥 쪽을 향하게 아래로 끌어내리실 거예요. 숨을 깊게 마시며 호흡과 함께 해보세요. 내쉴 때는 배를 등 쪽으로 부드럽게 넣습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감싸셔서 손목에서부터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그때 손바닥의 방향은 앞쪽을 향하도록 가져가 주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감싸서 자 호흡이랑 함께 호흡을 내쉬면서 마디마디를 모두 펴서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가봅니다. 자 손가락이 다 펴져 있는지 한번 보시고 숨 깊게 마시세요. 호흡을 내쉬며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어가시며 아래로 끌어내리고 손바닥 계속 앞쪽으로 빼주세요. 이내 숨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감싸셔서 호흡하고 엄지손가락까지 길게 빼볼게요. 자, 왼쪽 어깨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손 잠깐 아래로 두시고 자, 어깨 뻐근한 거 힘 툭 풀어주세요. 이제 오른손 가볼게요. 오른쪽 손가락도 반대편과 똑같이 펴볼게요.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다 펴실 거고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쪽 팔을 뻗어내시거나 손가락을 다 펴셨을 때 조금 더 뻐근하거나 쥐가 나실 수도 있어요. 자, 새끼손가락을 먼저 감싸셔서 손가락은 바닥 쪽을 향하게 손바닥은 앞쪽을 향하게 둡니다. 숨 깊게 마시고 잊었던 호흡을 다시 깊게 하세요. 내쉬면서 손가락을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고 어깨와 가슴도 넓게 여셔서 팔에 기대지 않게 팔과 어깨에 기대지 않게 어깨를 끌어내리세요. 숨 깊게 마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감싸셔서 바닥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호흡하시고 세 번째 손가락 감싸셔서 마디마디를 길게 펴시고 절대로 손가락을 몸통 쪽으로 꺾지 마세요. 바닥 쪽으로만 내릴게요. 자, 두 번째 손가락을 감싸셔서 숨 깊게 마시며 허리 펴시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 마지막 엄지. 엄지 손가락을 감싸셔서 호흡하시고 내쉬면서 손목에서 손가락이 멀어지게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해 볼게요. 자, 천천히 오른손도 이제 바닥으로 풀어내셔서 어깨에 힘을 툭 풉니다. 다음 동작은 양팔을 좌우로 넓게 여세요. 이때 팔의 높이가 자기의 어깨보다 살짝 아래나 어깨 높이까지만 갑니다. 팔이 어깨보다 올라가실 경우에 어깨에 기대시고 또 승모근이 아프시기 때문에 승모근을 아래로 내려놓고 팔은 어깨 높이까지만 가보세요. 팔꿈치의 안쪽 선이 앞에 정면 보도록 두시고 양팔을 뻗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뻗으시면서 허리를 펴고 숨 깊게 마시세요. 자,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접어서 주먹을 주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주먹을 몸통 쪽으로 천천히 감싸세요. 이때 주먹은 몸통 쪽으로 들어오지만 양쪽 손등은 양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양옆에 벽을 옆으로 밀듯이 뻗어가세요. 호흡하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여기서 호흡하실게요. 숨을 깊게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 사이사이가 넓게 열어지고 내쉴 때는 배를 등 쪽으로 부드럽게 넣어보세요. 그렇게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서 이어가 봅니다. 이제 손가락을 쫙 펴셔서
이번에는 엄지를 먼저 접으세요. 엄지를 먼저 접어서 주먹을 다 쥐시고 엄지가 천장 방향을 보게, 하늘 방향을 보게 위로 올려줍니다. 나머지 8개의 손가락은 정면을 보게 두시고 이번에도 팔꿈치 안쪽의 선이 정면을 보게 둘 거예요. 숨을 깊게 마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주먹을 바닥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자, 이때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으쓱 아래로 끌어내려주시고 지금 자극이 오는 부위에 집중을 하세요. 그 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숨을 깊게 쉴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호흡보다 깊게 갈비뼈 사이 넓게 여시면서 옆으로 뻗어냅니다. 팔이 양옆으로 벌어지고 뻗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손목 주변에 이완이 되는 걸 느껴보시고 손가락을 천천히 풀어서 뻗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10개의 손가락을 다 위쪽을 향하게 두시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을 쫙 펴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잘 안 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부위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손가락의 경우가 높고 그 손가락 의식하셔서 조금씩 더 펴보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양옆으로 손바닥을 벽을 밀듯이 뻗어가 봅니다. 손등은 최대한 90도가 되게 당겨 보실 거예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을 쫙 펴고 허리가 앞으로 가지 않게 아랫배를 등 쪽으로 감싸서 가져옵니다. 숨 부드럽게 쉬고 어깨에 힘 풀어보세요. 자, 지금 손목만 하셨을 뿐인데 팔이랑 목이랑 어깨, 그 다음 등 주변이 다 자극이 오실 거예요. 그 주변을 다 느끼면서 기대지 않게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호흡 깊게 숨 쉬세요. 자, 이제 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셔서 편안하게 팔에 힘을 풉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으셔서 왼팔이 위로 올라오게 오른쪽 손목 위에 둡니다. 어깨는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끌어내리시고 팔도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두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 손바닥을 서로 겹쳐서 붙이고 깍지를 끼세요. 자, 숨 한번 깊게 쉬고 허리를 핍니다. 내쉴 때 주먹을 몸통 쪽으로 당겨오셔서 주먹을 앞쪽으로 길게 빼내실 거예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쪽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자, 지금 주먹과 이 팔은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방향을 길게 빼고 계셔야 돼요. 팔이 너무 아프시거나 손목이 아프시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셔도 좋지만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숨 깊게 쉬세요. 호흡을 내쉴 때는 배를 넣고 주먹은 앞쪽으로 부드럽게 더 뻗어봅니다. 팔이 앞으로 가실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어깨는 내리고 등에서부터, 등에 있는 날개뼈에서부터 그 주먹이 앞쪽으로 길게 뻗어지는 걸 느끼세요. 방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합니다.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팔을 위로 조금씩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얼굴 높이까지 거기서 앞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주먹은 계속 앞쪽으로 쭉 뻗어가면서 호흡하시고 다 더 여유가 되시면 그 주먹을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볼 거예요. 왼팔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더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 왼쪽 어깨를 아래로 부드럽게 끌어내리면서 숨 깊게 쉬시고 계속 몸을 체크해야 돼요. 그냥 자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세에서 내가 숨을 쉬고 어디가 느껴지는지 그 자극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합니다. 주먹 몸통 쪽으로 혹은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들은 끌어내리시면서 숨 깊게 쉴게요. 자, 팔을 왼쪽으로 가져가 볼 거예요. 왼쪽으로 옆으로, 옆에서
대각선으로 길게 빼고 이때도 등에서부터 팔이 앞으로 쭉 나가고 손목이 바닥 쪽을 향하게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이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팔꿈치를 접고 어깨에 힘을 툭 풀어봅니다. 이제 어깨랑 팔, 그 다음에 손목 주변에 좀 자극이 깊으셨을 거예요. 호흡하시고 그 다음에 손 천천히 풀어놓을게요. 깊게 호흡하고 이제 반대편 가볼 거예요. 양팔 앞으로 나란히. 자, 오른팔 위로 올라가셔서 양쪽 손바닥이 서로 겹치게 깍지를 끼고 자, 호흡 먼저 하고 숨 크게 마시고 내쉴 때 주먹을 몸통 쪽으로 당겨서 어깨에 힘 풀고 앞으로 천천히 뻗어갑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오른쪽 어깨 올라간 거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주먹을 앞쪽으로 뻗으시면서 호흡 깊게 하고 내 몸이 허리가 앞으로 꺾여지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요. 배를 등 쪽으로 부드럽게 넣으시면서 호흡하고 어깨 힘을 툭 풀면서 숨 쉴게요. 주먹을 앞쪽으로 길게 뻗으면서 갑니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내가 팔에 기대고 있지 않았는지, 그 팔의 방향을 뻗으면서 방향을 보면서 숨 깊게 쉬세요. 자극이 깊을수록 호흡은 더 깊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손목을 바닥 쪽으로 꺾어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호흡 부드럽게 쉬세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팔을 뻗어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뻗어가 볼게요. 바닥에서부터 등을 쭉 끌어올리면서 호흡을 하고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게 어깨에도 신경 쓸게요. 자,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가면서 호흡하고 다시 숨 쉬어요. 자, 팔꿈치를 접어서 어깨에 힘을 풀고 잠깐 지금 자극이 오는 부위에 집중을 합니다. 팔 풀고 호흡 이어가 볼게요. 다리의 앞에 양손을 집습니다. 손가락 방향을 몸통 쪽으로 향하게 두시고 손바닥이 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을 먼저 지문을 바닥에 대고 숨을 깊게 마시세요. 자, 세 번째 손가락이 몸통을 향하게 나를 향하게 있는지 보시고 손가락 지문 그 다음에 마디마디를 하나씩 바닥으로 내리세요. 그때 엄지부터 새끼손가락이 다 펴져 있는지를 보고 자꾸 말리고 잘 안 펴지는 손가락이 있으실 거예요. 그쪽 손가락이 있다면 먼저 피는 데 집중하시고 누르지 않고 가셔야 돼요. 양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누르고 숨 깊게 마시세요. 그다음에 천천히 바닥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져갑니다. 이때 어깨에 기대시면 안 되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거나 혹은 등이 말리시면 안 돼요. 어깨를 넓게 열고 엉덩이로 무게중심을 반 정도 싣고 이 손바닥에 무게중심을 반 정도 실으세요. 손바닥이 다 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손바닥을 살짝 떼더라도 이 손가락을 다 피시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을 다 펴서 호흡하시고 내쉴 때 무게중심을 살짝씩 앞으로 가져가세요. 다음 팔꿈치를 약간 접는 것도 좋아요. 팔꿈치를 살짝 접으시면 어깨랑 가슴을 여는데 더 효과적이라서 어깨나 등이 뒤로 가 있거나 말려 있는 분들은 이 팔꿈치를 살짝 접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계속 체크해봐요. 의식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말릴 수 있거든요. 손가락을 피시며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손바닥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손바닥까지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양쪽을 똑같이 누르고 계셔야 돼요. 다음 숨 마시며 천천히 손바닥부터 손가락을 떼서 호흡하시고 이제 손가락은 그냥 앞쪽을 향하게 두고
왼쪽 먼저 갈게요. 왼쪽 손가락을 몸통 쪽을 향하게, 손등이 바닥을 향하게 두고 오른손으로는 무게를 나눠주세요. 오른손으로도 바닥을 짚고 숨을 깊게 마시며 허리를 펴세요. 손가락 끝, 그 다음 손등 주변으로, 손등, 손목 주변으로 무게를 조금씩 실을 거예요. 한 번에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 손목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무게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싣고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깊게 누릅니다. 어깨랑 가슴을 열고 왼쪽 팔꿈치를 가능한 한 펴서 가지만 어깨가 너무 올라가신 분들은 팔꿈치를 살짝 접으셔도 괜찮아요. 자, 거기서 호흡을 한 다섯 번 정도 숨을 깊게 쉬어서 가보세요. 손목에 자극이 없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쏟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천천히 왼손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에 좀 자극이 다르실 거예요. 오른손을 가져가시고 이제 반대편.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오른손가락을 더 피시는 데 집중하고 조금 더 오래 머물러 계셔도 괜찮아요. 자극이 깊을 거라서 조금 더 오래, 그 다음에 깊은 호흡을 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고 오른쪽 손가락, 그 다음에 손등, 손목 주변으로 천천히 무게중심을 쏟으세요. 한 번에 누르지 않고 서서히 내려가기. 호흡이랑 함께 숨 쉬고 이 팔꿈치가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지 않게 팔꿈치 안쪽 선이 왼쪽을 바라보게 두실 거예요. 호흡하시고 내쉬면서 손목 주변을 느껴보세요. 깊게 호흡하며 이쪽도 한 다섯 번 정도 숨을 깊게 쉬고 엉덩이 쪽으로도 무게중심을 나눠서 실으세요. 그래서 앞쪽으로만 기대시면 어깨나 팔목, 손목이 아파요.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누르셔서 뜨지 않게. 이제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위로 일어납니다. 손목 주변을 느끼면서 호흡 가져가 보세요. 숨 깊게 호흡합니다.